정부가 경주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 복구는 막막한 실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 피해가 집중된 경주 한옥마을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돼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반면 소규모 한옥 대부분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진에 대한 공포와 정부 지원 최고 금액이 9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저 견적 원래 있긴 해 3,800만 원 이런 그런 얘기를 하고 구설밖은 그밖은 뭐 더 이상 더 우리 견적 내 본 일도 없고 우리는 무조건 새로 해야 될 입장이고 이 기왕 있는 언제는 하나도 못 씁니다 지금 현재. 피해 조사 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전문 인력 인건비와 기와 등 자재비를 포함해 하루 100만 원이 넘는 보수 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크게 부서지면 아예 새로 하는데 조금씩 부서진 그런 집들도 적어도 몇백씩은 기본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은 과연 서민들이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 상인들도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가와 공장 등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체 비용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 유리 같은 것들이 이제 파손 언론에 나왔고 파손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서 받으면 좋은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특별재난지역 후속책으로 지진복구 지원단을 구성했고 지진 피해 심리지원단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시설물 복구에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피해 보상액은 그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과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우리 주민들이 빨리 복구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와장, 기증받은 기와장을 공급을 하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불안 속에 막대한 복구 비용 부담으로 시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